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주입니다. 최근 원화가치가 인터넷 검색어 인기 순위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한국 사람의 재테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10.7%까지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며 구직자가 다소 많아진 탓도 있지만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구경제 중심이고 그것도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어 취약합니다. 가장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가 벌써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절하될 것이고 그래서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순수출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먼저 반도체 호황에 의한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늘 줄 몰랐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경쟁이 완화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과거 대만 및 일본 업체들과 힘겨운 경쟁을 이어갈 때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죠. 반도체 업계가 구조조정되고 되었다고 하지만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미국의 덕을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커가고 있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수요만으로도 투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입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며 자본재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순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무역수지도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죠. 더욱이 한국 기업들도 해외 현지 생산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수출이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은 많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잃어버리며 기업 내 현금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주체에서 구워주는 주체로 변모했습니다. 채권 시장에 큰 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니 은행들도 자금이 남습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기업 자금 조달 창구의 역할만 해서 별다른 금융 기법이 없고 남는 자금을 채권 매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결과 채권 가격은 더 오르고 그만큼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날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은 빅딜을 하기 위해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럴수록 미국은 긴장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을 힘으로 눌렀더니 제 공책을 찢더라고요. 북한도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볼모인 한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만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안심할 수 있도록, 즉 북한이 불장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누가 해야 할까요? 한국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수록 통화 가치에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화 절하 요인은 한국의 인구 구조입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과거 한국은 하락하는 출산율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차일드 베네핏을 주며 출산율 하락폭을 제한했던 선진국과는 다르죠. 노인들은 자신만 늙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봐야 하는 젊은이들의 일손도 빼앗아갑니다. 그만큼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세수는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입니다. 결국 원화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학주의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CEO 초대석에서 만나볼 기업은 스마트한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 지피트리입니다. 지피트리는 유아동을 타깃으로 교육용 완구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선생을 모델로 하는 키남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키남빌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키가 큰 난장이들의 빌리지라는 의미의 브랜드입니다. 키남빌은 풀이나 가위, 또 색칠 도구 없이 반짝 커와 반짝 지만으로 색을 입힐 수 있는 신개념 색칠 방식인데요. 최근 1년 6개월여 만에 40만 개를 판매하면서 아동 미술 교구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접기 교육은 눈과 손의 협응력을 통해서 소근육과 좌뇌, 또 우뇌를 발달시키고 시작부터 완성까지 단계마다 집중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피트리
이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혼합된 미래교실을 만드는 이른바 플레이 에듀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GP3는 교육용 인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토리토이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담아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스토리토이는 아이와 영어와 우리말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동화를 읽어주면서 어린이의 학습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엔 지난해부터 코딩 열풍이 불고 있죠. GP3는 유아동에게도 코딩 교육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장난감에 추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아날로그적입니다. 유아동 코딩 교육은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는 컴퓨터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놀이로 접근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게 교육하는 겁니다. 또 유아 단계에 맞춘 교육으로 해외에서 검증이 완료된 로봇과 교구를 결합했는데요. 아이들은 교구를 손으로 가지고 놀면서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하고 또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수행하게 됩니다. GP3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상상의 나라를 펼쳐줄지는 GP3의 양성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특히 유아교육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스마트 토이, 그리고 스마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GP3를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성원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유아교육 사업이라는 게 확실한 사명이 없으면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회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먼저 미션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그 교육용 왕구와 그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저희가 아이들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왕구와 놀이를 만드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일이 저희 회사의 비전, 미션이고요. 네. 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가능성을 마음껏 즐겨서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게 저희가 보고 싶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놀이랑 교육의 방식의 혁신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탤런트를 꺼집어내는 어떤 그 통로를 마련한다. 뭐 예.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그 GP3의 어떤 조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예.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성과, 뭐 매출이라든가 간단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크게 그 토이 커머스라고 하는 왕구를 기반으로 하는 팀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교육 쪽 기반의 교육용 에듀테크를 하고 있는 에듀테크 사업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또 그 팀은 교육용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신사업으로는 수출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 토이와 그다음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한 글로벌 익스펜션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팀이 처음에는 저희가 토이 커머스 팀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네. 이후에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즈에 따라서 교육 콘텐츠도 적용하게 됐고요. 지금은 네. 글로벌 시장을 위한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익스펜션 팀이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4년에는 이런 신사업을 위한 투자로 그 네.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지만요. 네네. 2015년, 16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33억과 45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네.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지금은 한 45억 정도, 5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데 예. 혹시 뭐 수익성,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통 저희가 제조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콘텐츠도 기반하고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저희는 한 10%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률 10% 정도. 네. 예, 그렇게 돼. 어느 정도 이제 사업 기반은 조금 마련된 셈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어떠한 그 성과를 올리고 이제 어떠한 걸 통해서 주로 성과가 되고 있는지 그 캐시카우 같은 것들을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토이 커머스 팀은 우선 저희 그 반짝커라는 제품 저희가 가지고 김영만 선생님을 모델로 저희가 이 제품을 2015년에 새롭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만 선생님은 종이접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아날로그적인 놀이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학습까지 효과를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저희 제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손과 다양한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홍보하셨고요. 그 덕분에 저희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 제품이 저희의 그 현재의 캐시카우고요. 두 번째 캐시카우는 저희가 저 교육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창의미술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됐고요. 현재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력 기반의 컨텐츠가 저희의 두 번째 캐시카우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이런 반자커 같은 거 덕분에 지금 매출이 한 뭐 45억, 50억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세츄에이션 돼서 없어지면은 그래도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대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요. 저희가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용 컨텐츠와 그다음에 반자커 기반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마켓 익스펜션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확대. 저희가 스마트 토이와 스마트 러닝 관련된 교육들, 컨텐츠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토이 같은 시장은 매년 두 배씩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저희가 토이 시장의 완구 시장에서 교육용 시장으로 접목 통해서 시장을 키우고요. 동시에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접목을 통해서 디지털 시장도 키우는 형태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 VR을 통해 가지고 그 저 세계 지도를 공부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던데요. 네.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 출시한 스마트 토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모든 어린이를 있는 집이라면 집마다 그 지도를 주잖아요. 아이한테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저희는 거기에다가 VR과 AR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지도의 IT 기술 접목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저희 VR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어떤 그런 차별성이라고 그럴까요? 요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 이 그 이 매력도를 결정하는 게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아날로그적인 지도가 갑자기 디지털적인 그 풍성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상을 더 많이 펼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사실 지난번에 그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 해외에서도 GPT3를 약간 좀 극찬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스마트 토이를 한 2년 전부터 준비해 왔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그 금년 초에 홍콩 토이 페어에 나갔었습니다. 네. 홍콩 토이 페어가 글로벌하게 가장 큰 완구 박람회고요. 거기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VR 그 지도, 그 월드맵 포털이라고 하는 지도를 저희가 출시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바이어와 그다음에 고객들, 심지어 많은 유통사들조차도 많은 좋은 호평을 했고요. 자기들을 위한 공급과 개발들을 많이 요청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도 많은 평가, 좋은 평가들이 있었고요. 뭐 트렌드 헌터나 키즈 가젯 같은 데서는 탑 10, 뭐 탑 15 이런 곳에 저희가 다 선정이 되고 많은 평가를 높이 받았습니다. 또 어떤 뭐 해외 투자자분들은 뭐 투자하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 컨택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몇 번의 미팅들도 계속 가졌었고요. 현재도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토이 시장이 글로벌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 스마트한 기술과 동시에 스마트 토이는 콘텐츠라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한국 쪽 교육이 콘텐츠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같은 데가 이제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면은 우린 사실 그런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사실 그렇게 역량을 같이 이제 그 조합해서 함께 가는 게 회사를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그 해외 업체들이 뭐 높게 평가해 주는 게 이 GP3의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겠죠. 예. 예. 근데 사실 그 이 스마트 토이, 그다음에 스마트 뭐 교육 콘텐츠, 여기서 스마트하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 이걸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성원 대표께서는 이 스마트하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특별히 이제 토이 시장에서는 스마트 토이, 그다음에 네. 테크 토이, 뭐 디지털 토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스마트 토이라는 걸로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만의 그 놀이나 교육에서요. 거기에다 IT 기술을 접목을 하게 해서 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콘텐츠, 그다음에 네. IT의 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놀이와 교육을 혁신할 수 있게끔 네. 돕는 그런 완구를 스마트 토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스마트하다 하는 게 예전에 그냥 인형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방향이죠,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양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네, 점이 맞습니다. 있고, 그냥 단순히 펀이 아니라 네. 흥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토이를 갖고 서로 간에 이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행동의 교정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네.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하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가장 맞는 적합한 그런 콘텐츠를 갖다 주는 거죠. 네. 그러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개별 아이들마다의 수많은 아이들의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는 혹시 없습니까? 그게 스마트 토이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스마트 네. 토이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에게 맞는, 아이가 좋아하는, 아니 아이의 적성에 맞는, 아이의 특성에 맞는 놀이 방식이나 교육 방식을 큐레이션할 수 있는 네.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데이터가 쌓일 뿐더러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향후 가서는 이 스마트 토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주 매개체가 네.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씨앗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예. 이러한 이 스마트 관련 이제 신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월드맵 포탈을 가지고 저희가 저걸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확대할 계획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스마트 모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더미한 토이가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특별한 모듈인 거죠. 네. 저희가 그 모듈을 일반 토이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 부모가 필요로 하는 환경에 대한 정보, 아니면 네. 아이에 대한 습관에 대한 정보, 네, 네. 아니면 아이한테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공급, 뭐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한 모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러한 스마트 토이나 뭐 스마트 교육 콘텐츠, 그러니까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경쟁적인 어떤 우위, 에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GP3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강점이 있고 또 어디에 특화하고 집중하는지 그런 부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 회사가 한 3년, 한 7년 된 회사인데요. 3년 정도는 그 IT 기반의 비즈니스를 쭉 했고요. 그 이후에 3년 정도는 저희가 어린이용 완구하고 교육용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완구와 교육용 콘텐츠를 함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네. 부모는 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네. 저희가 IT 기반의 비즈니스를 했었고 제가 또 IT 전자공학을 했고 네. 프로그램을 했던 경험 을 가지고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해서 서비스를 할 경우 큰 시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저희 내부적인 어떤 역량들이 오히려 스스로 도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비즈니스 경험과 그다음에 저의 경험 그리고 저희 팀원들의 네. 경험들이 아마 지금의 스마트 토이가 열리고 있는 시장에서는 훨씬 더 그 가능성이나 역량들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 대표께서 원래 휴렛파커드에서 이 IT 컨설턴트 아니었습니까? 네, HP에서 그
IT 컨설팅을 오래 했었고요. 예. SK텔레콤이나 LG전자나 KT 대상으로 IT 관련된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에 예. 대한 개발도 PM 네. 역할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형님도 인공지능에 굉장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형님이 여기에 이 회사에 들어와 있진 않으신가요? 네, 저희 형도 함께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회사 직원입니까? 네, 저희도 등록돼서 함께 그렇군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물론 개발자시니까 많은 자유로움을 예. 저희가 함께 구조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 백그라운드나 그 커리어를 좀 소개해 주시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같아서 예,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저희 형님은 그 대학원 때도 인공지능을 공부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하고 네.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도 오래 일을 하고요. 네. 미국으로 넘어가서 루센트 테크놀로지에서 무선통신 네. 쪽 관련된 네. 그 일도 했고요. 네. 동시에 그쪽 관련된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형님도 저한테 그런 많은 조언들을 해줬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원하는 바를 잘 이제 그 수집을 했고 예. 예, 그러한 경험적인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이제 3년 동안 준비를 했으니 이제는 좀 약간 이륙할 준비가 됐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예, 저희가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엄마들이 원하는 거하고 애들이 원하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 당장 이제 학습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아이들은 놀기를 원하는 거죠. 예. 이 서로 간의 어떤 그러한 수요가 다른데 이것들을 절충해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완구와 어린이 교육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사용자인 아이들은 놀기를 원하고 네. 구매자인 엄마는 교육을 시키기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완구적으로는 아이들은 철저하게 아날로그적으로 놀게 만드는 접근이고요. 네. 네. 부모는 디지털적으로 많은 콘텐츠의 공급이나 많은 IT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그 교육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토이를 통해서요. 네. 그래서 아이는 모든 부모가 원하듯이 휴대폰을 더 늦게 만지지만 충분히 아날로그적으로 감성적인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하지만 네. 그때 이뤄지는 콘텐츠에 대한 부족함들은 스마트 토이로 공급을 부모한테 앱이나 스마트 토이로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과정을 부모들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는 예. 뭐 이런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 토이즈아러스라는 장난 완구 업체가 약 도산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게 이 아마존을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장난감 살 때도 굳이 전문 매장 갈 네. 필요 없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타겟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오히려 저희한테 좋은 그 기회이자 메시지라고 들었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소규모 기업에서 큰 마트에 상품을 입점한다는 게 큰 장벽이 많습니다. 수수료 구조도 그렇고 미리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부담들도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기반의 제품을 저희가 출시를 하거나 입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용자층의 사용에 대한 후기나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특징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에는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좋은 영상과 그다음에 좋은 메시지로 제품을 홍보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더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온라인 기반의 마케팅과 온라인 기반의 SNS 활동들 관련된 네. 콘텐츠를 준비하는 많은 노력들을 진행 네.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만 있다면 뭐 네. 그러면은 이 온라인처럼 굉장히 가벼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접근해 나갈 수 있겠다. 네.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고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혹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혹시 뭐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R&D 자금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지원했던 그 정부 정책 자금 중에 선정이 되어져서 네. 스마트 토이 R&D 자금은 정부 자금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글로벌하게 시장을 열 수 있는 마케팅과 영업에 대해서 많은 공격적인 그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네. 많은 파트너와 동료들, 친구들 네. 통해서 네.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있고 다른 네.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 사실 그 우리나라가 출산율 조절에 실패해서 결국 이제 아이들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장난감 업체나 유아교육 업체한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 아이에 대한 그 예산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GP3처럼 조금 더 고부가 컨텐츠라든가 그러한 좀 스마트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될 것입니다. GP3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